꼭 살을 빼고야 말겠어. 아, 여기 하나 더 주세요. 하루에 10kg. 예? 네? 네, 빼고 다음 날 또 해서 한 10kg. 20kg 뺄 생각인데 20kg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예, 일단 체중이 지금 얼마나 가는지 그 일단 좀 벗겠습니다. 104cm. 나는 뭐 살 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데요? 이게 뭔 개소리야! Let's go! 이제 땀을 빼기 위해서 많이 입어줘야 됩니다. Oh God. 그 머리 끝까지 완전 무장. 이렇게 한 시간, 두 시간, 세 시간 해요 줄넘기를. 하신 거예요? 예. 3, 2, 1. 바닥에 나. 어머, 저를 보시면 안 되나 자식. 오. 비계가 죽어갖고 인플레이션 잘못했다고. 그리고 5kg 정도 지방이 도망간 것 같은데. 예? 긴장된 표정으로 체중계를 내려다보는데 92.1kg! 3시간 만에 무려 4kg이 빠졌다. 나 한번 아니고 싫어져도 하는 애에서 못 말래 부모도. 야, 몸 괜찮은데요? 아, 야, 가뿐합니다. 그럼 내일까지 10kg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루에 몸무게를 10kg까지 빼신다고 하거든요. 하루예요? 절대 불가능하죠. 한 몇 달 해도 10kg 빼기 힘들죠. 저 한 1kg 뺐나요? 그렇다면 우리 구길 씨는 어떨까? 한바탕 러닝머신을 달린 후 체중 점검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하루 무려 8kg 감량에 성공했다.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? 아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일단 최대한 해보겠습니다. 아, 대단하세요. 안 먹고 해. 싫어진다, 안 먹으면. 어린이가. 얼굴 소리 좀 봐. 얼굴 좀 많이 빠졌어요. 얼굴부터 뱉네? 뱉어요? 얼음을 씹어갖고 이제 물기 좀 맺는 다음에 뱉는 건데 먹게 되면 또 살이 찌고 하니까. 이거 지금 벌써 있어요. 아, 예. 좀 하나 안 되잖아. 드실래요? 아니, 뭐예요? 아, 이거 뭐 오뎅 같은 건데 운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충 차가 오는 것 같아서. 솔직하지, 구길 씨 완전 망했다. 결국 그날 밤 또다시 줄넘기 삼매경. 세상에서 가장 쉬운데요?
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? 긴장된 분위기 속 무게를 확인해 보는데. 82.9. 13kg을 감량할 수 있었다. 아쉽습니다. 그 오뎅 때문에 이렇게.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. 뭐 하루에 한 15kg 뺐거든요. 아, 그래서 한 20kg 이틀이면 빼겠지 하고 했는데, 아, 옛날하고 다르네. 오 예.